네, 그 멤버들이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아이콘을 지킨 게 저희가 아니에요, 여러분들이에요. 근데 멤버들이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진짜 꼭 한 번은 브라운스 때 무대에서 한 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가 저희가 저번 일본 때 마지막 공연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앵콜이 끝나고 아 우리 코닉이들을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6명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여기 무대 위에 6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. 앨범 준비할 때도 그랬고 콘서트 준비할 때도 그랬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존재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의 인생에 정말 정말 큰 한 줄이 되고 전부가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하실까요? 우와.